오수 평생학습 도시로 재선정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꿈을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전의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평생직업교육센터가 신곡 권역에 자리 잡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평생교육, 평생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서 근거리 평생학습권 제공과 지역별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 네 곳에 맞춤형 평생학습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 평생직업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에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퇴 후의 삶, 미래를 준비하는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한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2030 청년을 위한 취업교육으로 이루어진 세모학교가 센터의 핵심입니다. 의정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이 원하는 직업이 필요한 강좌를 안내하고 상담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 융합 미래 직업 교육과 마이잡 배움 프로그램은 내일을 더 단단히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발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면 머리도 굳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평생 학습은 취미, 여가 생활은 기본, 인생 2막이 새로운 직업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의 열기로 더욱 뜨겁습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더 즐겁게 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시민들은 평생직업교육센터에서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펼치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